자, 또 나왔습니다. 선생님 교재 깔끔한 문학. 깔끔한 문학 선생님과 같이 어떤 교재인지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뉴 2021 새로 나온 강의죠. 깔끔한 문학. 원래 선생님이 문학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강의 없이 바로 EBS로 갔었는데 올해는 이 문학 기본적인 개념부터 가르쳐달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강의를 새로 런칭을 하게 됐어요. 이 강의 특징이 뭔지 한번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재는 표지가 분홍색입니다. 여학생들의 취향을 많이 고려했죠. 그럼 남학생들은 어떡하느냐? 아니 뭐 표지 이쁘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잖아. 자, 일단 교재 자체는 여학생들의 취향을 많이 고려해서 분홍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내 의사라기보다는 역시 누구의 의사였겠어? 우리 연구실 직원들의 의사였어요. 깔끔한 문학, 교재도 굉장히 깔끔하고 개념과 영역별 독해 전략이 다 들어있고, 자, 일반적인 다른 문학 교재들과는 달리 주제별로 작품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는 역시 영균이 사진이 들어있고, 그 다음 색깔이 강렬하죠. 자, 안쪽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분홍 빛깔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자, 이 책의 구성과 특징 한번 볼게요. 문학 필수 개념, 그리고 영역별 감상법을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 그리고 필수 개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다는 거. 그리고 주제별로 이제 문학 작품들을 심화학습 해나가는 거예요. 이 교재를 배우고 나서 이제 EBS로 커리가, 문학 커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 왜 이 교재를 선생님이 새로 런칭을 하게 되었느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개념부터 문학을 좀 베이스를 쌓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어. EBS로 막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개념도 잘 모르고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EBS를 너무 그냥 작품만 외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 기본 베이스를 다지고 EBS를 하고 싶다. 그래 선생님이 EBS 이전에 이 강의를 먼저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보면은 파트 1, 2, 3, 4. 크게 봤을 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 1을 보면 운문문학 필수 개념,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그리고 파트 2를 보면 운문문학 주제별 심화학습. 시를 크게 봤을 때 그 수많은 작품들을 크게 나누면은 이 6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주제별로 우리가 작품들을 묶어가지고 심화학습을 해보자, 이런 거죠. 파트 3, 산문문학 필수 개념 및 연습 문제. 소설, 수필, 근문학의 필수 개념들을 다 배우고 그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 산문문학 주제별 심화학습. 수천 수만 개나 되는 작품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겠지? 크게 봤을 때 산문문학은 이 6가지 주제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주제별로 우리가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원체계가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운문문학 필수 개념 및 연습 문제. 넘기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손글씨로 박아놨죠, 선생님이. 선생님 전매 특허 마인드맵 지문 분석 정리 방법, 그걸 선생님이 손글씨로 쫙 박아놨습니다. 각 영역별 첫 시간에는 이렇게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을 통해서 시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지, 소설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수필은 어떻게 읽을지, 근문학은 어떻게 읽을지, 그 방법론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개념을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표 형태로 다 정리해놨어.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쓰잘데기 없는 개념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법 안에 뭐 이런 표현법들이 있는 거 알죠? 풍유법, 제유법, 환유법, 이런 것들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 그런 거 제외하고 대신 수능에 출제될 만한 그런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포인트가 뭐야? 표 형태로 깔끔하게. 그리고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바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죠.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수록을 해놨어요. 자, 계속 개념이 이어지죠. 시어의 의미와 이미지와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연습 문제, 시의 표현법과 시상전개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 그리고 연습 문제, 그리고 시문학의 감상법과 관련된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면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주제별 심화학습. 보통 문학 교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연도별로, 시대별로. 예를 들면 고전시가 하면은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많이 구성을 해놨는데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주제별로, 시대별로 달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하는 거는 내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교재는 어떻게 하는 게 문학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를 선생님이 진짜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한 결과물이 이건 거야. 어차피 수능에 출제될 문학 개념은 6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주제별로 심화학습을 해주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작품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별 심화학습으로 작품들을 구성을 해놓은 거야. 알겠죠?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음문문학에서 첫 번째 주제는 사랑과 이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기출작품 중에서는 역대 이런 기출작품들이 이 주제에 해당한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사랑과 이별 시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다 수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주제 안에서 현대시도 살펴보고 고전시가도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 역시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부분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우문문학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세 번째 주제, 삶에 대한 반성, 성찰. 여기서 문제. 반성, 성찰하면 떠오르는 시인 누구? 그렇지, 윤동주 시인이죠. 기출작품 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이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작품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아, 이거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작품이구나. 그러면은 나올 문제는 뻔하고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도 뻔한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수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토픽 네 번째, 삶의 절망과 고통. 토픽 다섯 번째, 현실 비판과 저항의 내용을 담은 작품들. 토픽 여섯 번째, 이상적 삶에 대한 소망을 담은 작품들. 이런 식으로 주제별 심화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파트 3, 산문문학 필수 개념 및 연습문제. 넘어가면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선생님의 전매특허인 마인드맵 분석정리법이 손글씨로 딱 박혀있죠. 이 마인드맵 분석정리법은 전과목 만점자, 다시 말하면 전국수석을 한 선생님 제자가 아, 이거 정말 작품 감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라고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를 남겨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문을 분석정리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법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적용해서 작품 분석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학 수업 들을 때 선생님들이 표현법을 알려주거나 주제를 알려주거나 그러면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교과서식 암기 학습이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지문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잡아낼 수 있는가, 수능에서는 그런 걸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마인드맵 분석정리법, 이건 뭐냐면은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이대로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미 아, 여기 이 지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겠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게 되죠. 그리고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요소들이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산문문학의 개념이 이어지는 거죠. 인물의 유형과 성격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예시까지 표 형태로 보기 좋게 쫙 정리를 해놨죠. 그에 해당하는 연습문제 바로 따라 붙게 돼 있고, 그 다음 소설에서 서술 방식과 시점에 대한 개념 연습문제, 갈등과 사건에 대한 개념 연습 문제, 그리고 배경과 소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 그리고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수필, 마인드맵 분석법, 그리고 개념과 연습 문제, 그리고 극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그리고 개념과 연습 문제. 보통 문학에서 수필과 극문학을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데 수필과 극문학도 분명히 수능에 출제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은 소홀히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짐작이 되죠? 파트 네 번째는 산문문학 주제별 심화학습. 수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설과 수필 그리고 극문학이 출제 대상이죠. 물론 EBS 연계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비연계 작품들도 나오잖아. 우리가 그 모든 작품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선생님 고민 끝에 교재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주제별로 공부해보자. 소설 장르 그리고 수필 극문학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사랑과 이별. 이 주제겠죠? 이 주제에서 출제되는 작품의 특징은 이런 거고, 역대 수능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이 주제 하에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극문학도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는 극문학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 유형별 프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토픽 두 번째, 인간의 고독과 소외. 어떤 작품들인지 하나만 떠올려볼까? 그렇지, 대표적인 작품이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고보 시인. 박태원 작가, 아카데미를 휩쓴 봉준호 감독님의 외조부이시기도 하죠, 외할아버지. 이런 작품, 그리고 수필 중에서는 이런 작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어놓은 거야. 극문학 중에서는 이근삼의 원고지가
이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파트 3, 피폐한 현실, 하층민의 비참한 삶과 걸려있는 작품. 뭐 있기에? 그렇죠. 현대소설 중에서는 현직만의 운수 좋은 날, 고전산문 중에서는 흥부전, 그리고 극문학 중에서는 천수사의 만성. 이런 식으로 주제하에 장르를 막론하고 이 주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을 실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문 네 번째 토픽, 현실 비판과 풍자 관련된 작품입니다. 현대소설 중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고전소설 중에서는 서동지전, 그리고 극문학 중에서는 봉산팔춘. 이런 작품들이 현실 비판 풍자를 담은 작품들이겠지?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 비판 풍자와 관련 있는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되더라도 나올 요소들은 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역사와 시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문들. 현대소설 중에서는 껍질단리, 고전소설 중에서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소설이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전쟁소설들. 유치진의 소, 이거는 극문학 작품인데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이런 작품. 그리고 영웅이야기. 영웅이야기, 여러분들 영웅소설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유충열전, 박시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영웅소설까지. 산문문학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 하에 장르를 불문하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 거야? 그러면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출제 요소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든.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답과 해설. 정답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빠른 정답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각 문제들과 관련해서 정답, 오답 풀이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대강 그냥 답만 따다다닥 써있는 그런 교재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교재입니다. 자, 교재 본 소감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교재 구성이 깔끔하죠? 강의도 교재만큼이나 깔끔하게 선생님이 할 생각입니다. 이 교재를 바꾸자 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면은 응원 문구와 함께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